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죠? 자, 오늘 할 이야기는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친구 녀석들이 저를 좀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약간 아니면 좀 교묘하게 무시하는 말투로 회사 다닐 때 20대 때좀 많이 당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례는 그 이제 중고 옷 같은 거 이런 거 샀을 때 이제 친구 녀석이 아, 나는 그 중고 옷 남이 쓰던 거 더러워서 난 중고 같은 거안 사. 이렇게 했던 회사 친구였어요, 그 녀석은. 회사 친구였는데, 그때 이제 저도 나이가 어렸으니까 뻥져갖고 대답을 잘 못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 놓으시고 잘 대응해서 그런 녀석들한테 카운터펀치를 한번 날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무례한 거잖아요. 상대방이 이미 중고를 샀는데, 거기다 대고 뭐 더럽다니 많이 하는 거 자체가. 그래서 이런 녀석들한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러분들한테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알던 녀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이 중고를 안 쓴다고 더럽다고 말을 해놓고 그 전에 유모차 있죠. 자기 아기, 자기 딸내미 유모차를 중고로 산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딱 보니까 어떠세요? 아니, 제가 산 거는 중고로 사면 더럽다. 자기는 중고 안 쓴다고 해놓고 아무한테 말도 안 했고 자기는 중고로 유모차를 샀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애기 거예요. 신생아 거. 근데 좀 비싼 거였어요. 아마 신제품으로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제 그 중고로 해갖고 80 몇만 원에 산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녀석은 제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걸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 녀석의 어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다면, 화를 내지 말고 거기서, 야, 너는 내가 중고로 샀는데 말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야, 그 중고로 산 유모차, 어때? 잘 굴러가냐? 고장 안 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꾸로. 거기 이제 다른 밑에 부하 사원들도 있었고 몇명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뭐. 나는 뭐 더러워서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야, 너 그때 중고로 산 거, 네 딸내미 타고 다니는 유모차 잘 굴러가? 고장 안 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웃으면서. 여기서 포인트는 절대로 화내면 안 됩니다. 왜냐면 화를 내면 분위기가 망가진 이런 것들이 내 책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웃으면서, 중고로 샀던 유모차 그 비싼 거, 그거 잘 굴러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뭐야? 순간적으로. 아니, 뭐야, 이 자식. 자기가 사는 거는 중고로 막 더러워서 안 입는다고 해놓고 자기 딸내미 거를 중고로 샀어. 유모차를 그 몸에 닿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럼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고 했어? 아, 저 완전 개쓰레기네. 지 거는 중고 안 사고 지 딸내미 거는 아까운가 보네. 그죠? 사고가 정상적으로 박힌 사람이면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치부를 탁 찔러주시면 돼요. 대신에 웃으면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제가 그 친구가 중고를 샀다는 걸 알고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런 게 없어. 이 친구는 진짜 새 것만 써요. 근데 중고 제품을 샀는데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해.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설사 약간의 어떤 그 거짓말이 들어가도 좀 괜찮아요. 그 상대방 친구 있죠? 그 친구보다 직급이 높은 분들이나 아니면 선배들인데 너무 친한 선배들 말고 알고는 있지만 인사만 하는 정도인 선배들 있잖아요. 아니면 직급이 높으신 분들, 예를 들면 팀장님들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가 그렇게 아, 난 더러워서 안 입어라고 말을 딱 뱉었을 때, 이거, 어디 팀장님하고 같이 산 건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친구가 순간, 나한테 한 말이지만, 그 팀장님한테 한 말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옆에 주변에 직장 동료들이 있죠? 그럼 얘가 순간 무슨 생각할까요? 뜨끔하겠죠? 왜? 내가 한 말이 그 팀장님한테 들어갈까봐. 뜨끔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좀 하셔도 돼요. 대응을 하셔도 돼요. 거짓말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확인하지 못하거든요. 절대로. 절대로 확인하지 못해요. 왜?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한말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아, 나는 좀 그래도 막 거짓말까지 하면서 좀 이렇게 막 하기가 좀 싫어. 라고 했을 때는 다른 방법. 그러면 다른 사람들 끌어들이지 않고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 친구가 말한 거 있잖아요. 아, 난 더러운 거. 그런 말에 약간 동조를 해준 거야. 아, 나도 좀 그런데. 아, 내가 돈이 없잖아. 이번 달에 내가 적금을 200으로 늘렸거든. 그랬더니, 아, 이번 달좀 빠듯하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중고를 샀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 어떻게 돼요? 나는 알뜰하고 돈을 많이 모으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친구는 어떻게 돼요? 과소비를 하고 함부로 소비하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친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새끼는 저거 똑같은 거를 중고로 사서 싸게 입으면서 뒤로는 돈을 많이 모으고 있구나 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약간 불안감을 느끼겠죠. 왜? 자기 모아놓은 돈이 없거든요. 뻔하잖아요. 그런 거를 과시욕을 갖고 있는 친구라면 분명히 모아놓은 돈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친구를 우회적으로 이렇게 카운터를 한 번씩 먹이면 아주 속이 후련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몰라도 그 친구는, 그 녀석은 내가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했는지 분명히 알아듣습니다.
왜냐면 그 자식도 얘기를 할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반응했을 때 아마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그 녀석은 아마 카운터펀치한테 탁 맞았다는 느낌을 아마 받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의 사례가 있었죠. 중고차 샀을 때. 중고차를 딱 끌고 와서 이제 친구들하고 몇 명인데서 이제 한 놈이 보더니만, 아유, 중고차 이거 뭐 우리 엄마가, 한번 중고차 타면 계속 중고차 탄다고 중고차 사지 말랬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친구 녀석들이 여러 명 있고 제가 여기 있는데 이 녀석이 그 다른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옆에서 듣겠죠, 당연히. 같이 있는데. 들으라고 되게 크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 녀석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알아요. 왜냐면 그때 이 친구가 이제 준준형이라고 그러죠. 준준형. 뭐 아반떼, 이런 거. 급을 탔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랜저급을 끌고 왔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랜저면 회사에서도 눈치 봐서 잘못 끌고 가는 그런 정도 급이었죠. 그게 벌써 한 15년 전? 16년 전이니까요. 근데 제가 그랜저를 중고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해요? 좀배 아팠겠죠. 그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부러워서 그랬다는 게 이제 딱 느껴지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대하면 될까요? 아까 같은 친구는 이제 좀 깎아내려고 했던 거고 무시하는 발언이고, 이 친구는 부러워서 그런 거잖아요. 부러워서 날좀 깎아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친구 앞에다 대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이거 2년만 타다가 너한테 싸게 넘길게. 알았지? 조금만 기다려. 2년만 기다려. 내가 샀던 거에 반값 해줄게. 친구 아이가? 우리 친구인데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말인즉 뭐예요? 아, 너 이거 비싸서 못 샀던 거니까 내가 2년만 타고 너한테 싸게 줄게. 난 친구니까. 그리고 난 의리 있는 놈이고 좋은 놈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 친구한테 딱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방팍 맞았다는 생각 들 거예요. 왜? 자기가 어떤 의도로 얘기했고 이 친구가 어떤 의도로 다시 얘기했는지 알 거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무시했잖아요. 제 차를. 아, 뭐 중고 막뭐 이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사실 부러운 거였잖아. 근데 사실은 네가 내 차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걸다 알아. 그리고 네 차급 낮은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아셨죠? 요런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제 위와 같이 이제 두 가지 제가 예를 사례를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무시하는 발언이 있거나 뭐 깎아내려고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진짜 폄하하려고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근데 나는 좀 소심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순간 막 예전에 저처럼 막 얼어버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침묵하는 겁니다. 대신 방법이 있어요. 그냥 침묵하고 딴데 보고 못 들은 척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찐따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오호 요놈 봐라 요 정도까지 해도 가만히 있네 하고 더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세요. 그 친구 눈을.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순간 분위기가 쏴해져요. 그죠? 그죠? 왜냐면 그 친구가 그 말을 나한테 하자마자 내가 침묵하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운연 중에 분위기가 완전히 냉각되고 내가 화났다는 게 전달돼요, 분위기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를 풀지 않으면 이렇게 만든 책임이 누구한테 가요? 그 말한 녀석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녀석이 순간적으로 알아요. 자기한테 사람들이 원망이 온다는 걸. 그죠? 나를 놀렸다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분위기를 깨려고 하하호호하고 딴짓해요. 아니라고 하고 막. 그냥 넘어가려고 들어요, 그 녀석이 먼저.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진짜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정말 교묘한 놈들이 있어요. 함정 탁 파놓고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시나리오까지 딱 짜놓고 함정을 파는 놈들이 있어요. 교묘한 놈들 중에는. 근데 그런 놈들한테 저희가 어설프게 막 그런 막 머리 막 굴려갖고 이런 식으로 대응해봐야 되고 대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오히려 더 깊게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혹시나 화를 냈다 그러면 농담이야. 넌왜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냐? 얘가? 왜 그래? 너 여기서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감정적이야? 이렇게 해갖고 오히려 저를 화를 내고 다혈질적이고 막 이런 놈을 만들어 버려요. 오히려 한번더 빠뜨리는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분위기를 망친 것도 나고 화를 낸 것도 나예요. 그죠? 왜냐면 농담으로 한 거에 난 과민반응한 게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 침묵하는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알려드린 대로 침묵을 하시되 반드시 그 친구의 눈을 쳐다봐야 돼요. 눈을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참지 못하고 이 분위기를 풀려고 들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아마 다음부터 또 이제 만남이 이어졌을 때그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쟤는 내가 어떻게 장난치고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대응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런 놈들은. 약한 먹잇감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주변에 은근히 무시하고 좀 깔보고 좀 만만한 상대로 이렇게 툭툭 건드려보는 그런 인간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고, 아, 나 이런 게 도저히 힘들다라고 하면 침묵하는 효과적인 방법. 대신 반드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적인 방법들을 미리 좀 알고 계시고,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하셨을 때, 그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런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어떤 사람들의 사이에서 관계, 그다음에 좀 이렇게 막 갑자기 내가 막 너무 열받아 갑자기 화를 내서 오히려 내가 어떤 가해자 같이 되는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한두 명씩은 꼭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치 나를 위해 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까내리는 사람들 많아요. 마치 말은 위해 주는 건데 듣고 있으면 은근히 기분 나쁜 게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제 영상 보시고 생각하고 계셨다가 그대로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과장이었습니다.